아, 날씨 좋다. 안녕 여러분. 용하. 오늘 패션 장난 없어요, 지금. 민트? 민트? 오늘은 일요일 아침 썬데이 모닝이고요. 썬데이 모닝. 네가 뭔데? 그거 머리 못안 꺼서? 꺼졌어. 그지존인데? 약간 그거 같아. 추모! 가슴! 오늘은 일요일인데 주말엔 드라이브는 아니고요. 또 새로운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다 알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딩지순례라고 이름 참 기가 막힌다. 누가 지었냐? 전국의 와인딩 맛집들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새로운 코너! 사업소 입고가 내일이라서 오늘 그냥 타고 다닐라고요. 이제 사업소 들어가면은 영상 못 찍으니까 주말에 빡세게 찍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 용자들 심심하지 않게 하나씩 올려야죠. 사실상 주말엔드라이브의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 주말엔드라이브는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한 와이프랑 저랑 뭐 웃고 떠드는 그런 느낌이라면 딩지순례는 조금 더 드라이빙에 초점을 더 맞춘 그런 코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차 좀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 바로 그 장소 성지 리얼 핫플 로코 갤러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이런 핫해치부터 시작해서 진짜 슈퍼카까지 정말 많은 차들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같이 한번 떠나 보시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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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하늘숲 추모원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거의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네. 고프로 앞에 달아서 딱 잘 보이게. 전 뭐 그렇게 시계 달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경치 구경 잘 하시면서 이런 길이 있구나. 네. 딩지순 딩지순례는 이런 콘텐츠. 키라고 그러면 키라고 깜빡이 여러분들은 꼭 깜빡이 이쁘게 잘 키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우와 좋다 여기. 여기 오빠랑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우리 빠방 빠방이 거기잖아. 그러네. 주말엔드라이브 첫 주말엔드라이브 찍었을 때 1화가 이쪽 근방이었어요. 아 여기였구나. 이제 일로 쭉 가서 거리상 6.8km면은 로코갤러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다 이제 로코갤러리에서 나오는 차들 되게 여기. 많죠? 맞네 맞네. 네, 딱 그래 보이는 차들이 많아요. 맞네. 벌써부터 성지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아 저기 또 내려오죠? 맞네 맞네. 안녕.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이렇게 가파른 경사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촬영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 산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재밌고 괜찮은 도로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 409번 국도랑 494번. 494번 국도 그리고 86번. 86번은 뭐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 409번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도로가. 차도 없고. 그쪽 근방에는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드라이브 잘했습니다. 이렇게 노면에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금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도 좀 하얗고 얼음이 얼어 있을 때도 위험하지만 얼다가 녹을 때 녹는 그 시점 이렇게 중심하면 안 돼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다들 우회전하는 가운데 저는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 코스인가 봐요. 딱 2차선 도로에 산길로 올라가는 어필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가다가 또 우회전을 한번 해서 올라가네. 여러분 여기 내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비가 엄청 꼬불꼬불해요. 100m 앞에서 급격한 우회전을 해서 저기도 내려오네요.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어유 M2 멋있어요. 날개 달고. 대박. 맨이다. 맨도 많고 여기서 많이 내려오네요. 우와! 이미 한 사발에 하고 오는 대박. 차들이 많습니다. 뭐야? 대박이다. 역시 성지다. 근데 나는 석차다. 도로가 좋네요 여기가. 여기 되게 좋다. 이 드라이브 코스 좋네. 많이 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코너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고 이런 헤어핀 같은 코너도 있고 방지턱 하나 있네요. 커피도 방갈로와 소풍 인간 내비네. 딩지순례는 이런 컨텐츠. 이제 800m
진짜 괜찮은 코스구나. 오, 대박. 오, 너무 좋은데? 오, 재밌네. 내려오는 차들이 없네. 이렇게 오고 가는 차들 속에 그러니까. 꽃피는 웃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노면이 좋고 막 그런 건 아니네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어쩌겠네.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뭐 차들이 쫙 있죠? 오. 저 같은 썩차는 옆면이 안 보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유명한 로코 갤러리. 차들이 좀 올라오면 좋은데 조용하네. 이런 거 보면 다 이제 동호회 스티커. 스티커구나. 본 퍼포먼스도 있네. 와,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 오, 세 마리가 다 여기서 보고 있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이거 예뻐. 뭘로? 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래. 메뉴가 전체적으로 싸진 않아요. 여기는 항상 오면은 이 라면 있죠. 라면 한 사발에 하고 간다고 요즘 유명한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사비스. 방금 로코 올라오는데 누가 저를 봤대요. 그래서 지금 GM이 켜고 있습니다. 춥다. 또냐? 일단 올라온 쪽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길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어디 안 가나 봐. 정상에서 바라보는 계곡이 너무 예뻐요.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막 북한강도 다 보이고. 근데 코너가 정말 가기 좁다. 모르겠다. 아무튼 코너가 되게 날카로운 코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면이 진짜 쏙 좋지가 않아서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타면 노면도 안 좋고 옆에 펜스도 없고 떨어지면 진짜 죽어요. 진짜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걸?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고 나중에 한 3일쯤 뒤에 이제 면사체로 무서워. 정상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건가? 네. 이 길이 장난이 아니네. 여기부터가 엄청 꼬불꼬불 장난 아니네. 말이 좀 없더라도 그냥 이 길 감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신사영과 함께 로코 갤러리 딩지줄레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근데 진짜 노면이 별로 안 좋아서 길은 거의 극악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코스입니다 진짜. 자, 여기 보면은 바로 돌아 나가는 헤어핀 있죠. 와, 이 각도 봐. 대박이야. 제가 생각한 곳까지 일단 다 내려왔는데 요 정도의 길입니다. 이 딩지줄레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 첫 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다음 코너로 또 세 코너 짜야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코스, 제가 딩지줄레를 갈 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바!